이찬원이 뽕숭아억 땅 최종회를 공식 확정했다. TV조선 2년 동안 토뷰에서 벌어들인 돈. TV조선이 토뷰 멤버들을 해산한 이유는 토뷰과 TV조선 계약이 종료됐다. 가수 이찬원이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봉숭아 확당 최종회가 다음 주에 공식 종료된다고 밝혔다. 사랑 교환 때에 이어 TV조선이 끝내고 싶은 차기 프로그램은 봉숭아 학교다. 지난 밤 러브 서비스가 종료된 후 TV조선은 봉숭아 확당의 종영을 알렸다. TV조선 관계자는 봉숭아 확당 최종회가 다음 주 종영된다는 소식을 팬들에게 전하게 돼 안타깝다 고 말했다. 이에 이찬원과 토뷰 멤버들이 출연한 인기 라이브도 TV조선과의 계약과 함께 해지됐다. 사실은 TV조선과 미스터 션샤인을 동반한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1년 넘게 트로트 토뷰. 팬들은 TV조선이 돈을 충분히 벌었고 더 이상 이찬원과 토뷰 멤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팬들은 이찬원과 토뷰가 TV조선을 떠나길 자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자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더 많은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찬원과 마찬가지로 그는 계속해서 유명 감독들의 영화에 출연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찬원과 탑6는 어떻게 될까? 가수 이찬원이 탑6피트 멤버들의 계획을 모두 공개한다. 우선 이명웅은 휴식을 취하고 새 앨범 작업과 콘서트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명웅이 근무하는 회사는 이명웅이 참여해 발빠르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비즈왁스의 영탁과 SM엔터테인먼트의 장민호도 공식 SNS를 개설해 시청자들과 소통을 시작했다. 영탁의 경우 영탁은 여전히 상표권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영탁은 정의를 얻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한다. 민호도 신고 작업 중이다. 정동원은 휴식을 취하며 향후 활동을 계획하고 등교할 예정이며 김희재는 연기 도전에 나선다. 마침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영상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에서 만나요. 이찬원 편의점으로 온 찬토백이 정통 트로트를 즐기다. 이 스타는 어떤 사람일까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 누군가 궁금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꼭 짚어준다면 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쏠쏠하면서도 은근한 힌트. 아티스트 탐구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구수한 보이스와 구성진 꺾기로 리스너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수 이찬원이 신곡 편의점으로 돌아왔다. 그런 그와 찰떡 같은 탐구 포인트는 정통 트로트이다. 지난해 3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 트롯, 이하 미스터 트롯에 참가한 이찬원은 첫 무대였던 진토배기로 단숨에 화제의 참가자로 급부상했다. 그는 풋풋하고 얌전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구수한 청국장 보이스, 파워풀한 보컬로 반전 매력을 선사하며 이명웅, 영탁과 함께 유력한 우승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미스터 트롯, 도전자들 중에서도 가장 정통 트로트를 막강하게 소화. 현역들을 제치고 우승 후보로 급부상한 이찬원은 찬토백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많은 팬들을 모아갔다. 이후 여러 무대와 결승전에서도 자신만의 구수한 매력을 보여주며 최종 미를 차지하며 큰 사랑을 받은 채로 탑6론이 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이찬원은 MBC 드라마 꼰대 인턴 OST 시절이면을 가창하며 애틋하고도 구슬픈 분위기로 먹먹함을 선사했다. 또한 탑6하 고정으로 출연하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와 봉숭아 악당에서도 유쾌한 매력으로 활약했다. 돌직구와 솔직한 매력이 입담, 유쾌한 예능감, 은근하게 드러나는 진행력, 구수한 음색을 살린 여러 무대들까지 이찬원은 찬토백이만의 색깔을 더 씹혀가며 신선한 매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전국 투어를 통해 정통 트로트의 맛까지 제대로 살리는 무대들을 선보여가며 탑6 마지막 주자로 나설 그의 솔로 음원까지 기대케 했다. 그런 가운데 이명웅, 영탁, 김희재, 정동원, 장민호에 이어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찬원은 지난달 25일 신곡 편의점을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했다. 편의점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통 트로트 그 자체로서 어떤 퓨전 요소 없이 담백하고 깔끔한 정통 트로트 사운드로 승부하는 음악이다. 경쾌한 리듬과 브라스,
군더더기 없는 백그라운드 보컬, 오직 정통 트로트만이 표현할 수 있는 유쾌하고 무겁지 않으면서도 우리네 인생사를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해악의 미를 느낄 수 있다. 발랄한 콘셉트와 함께 이찬원은 풋풋한 비주얼과 찬도배기 만의 구수한 보컬로 정통 트로트를 톡톡 튀게 표현해냈다. 내적 흥을 일으키면서도 밝은 에너지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현대인들을 위로했다. 또한 찬또배기의 진가가 발휘된 무대 역시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음악 방송 직후 클립 영상 등은 높은 순위와 조회수를 기록하며 여전히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통 트로트의 맛으로 독보적인 찬또배기만의 매력을 구축, 편의점으로 또 한 번 자신만의 색채를 더 씹힌 이찬원이 앞으로 보여주고 들려줄 무대들 역시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사랑의 콜센터, 이명웅 김희재, 점살육아 감동의 힐링 선사. 사랑의 콜센터, 탑6 김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와 전설육 이용, 서른도, 정수라, 박완규, 안리, 에일리가 천상의 목소리로 힐링의 무대를 완성했다. 지난 2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이하 사랑의 콜센터 69회분은 1승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0.9%, 분당 최고 시청률은 12.3%까지 치솟으며 목요일 전체 예능 1위를 거머쥐는 기함을 토했다. 이날 방송은 앞서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해 역대급 무대를 선보인 스타들을 비롯해 시대를 풍미한 레전드까지 모두가 함자리에 모인 상반기 종결상 전설의 싱업 특집으로 진행돼 시청자들을 열광케 만들었다. 먼저 전설 같은 가을 시즌 송의 주인공 이용이 등장해 잊혀진 계절로 전율 돋는 가창력을 뽐냈다. 이어 음원 차트의 여왕 에일리는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로 절절한 감성을 토했고 80년대 대한민국을 한희로 물들였던 정수라는 난 너에게로 사랑의 콜센터 최다 출연자다운 명성을 입증했다. 유니크한 음색으로 사랑받는 알리는 펑펑을 불러 노래 진짜 잘한다는 감탄을 자아냈고 록의 전설 박완규는 천년의 사랑으로 명불허전 카리스마를 자랑했다. 마지막으로 트로트의 아버지 서른도가 사랑이 이런 건가요? 로 모두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며 레전드 특집다운 오프닝을 마무리했다. 대망의 1라운드 대결의 막이 오르고 영탁과 박완규 간 운명의 리벤지 매치 다 발발해 기대감을 모았다. 박완규는 조화문의 사랑하는 우리는 을 열창해 96점을 받은 후 후발주자 영탁이 목을 푸는 모습에 영탁아 선배들 앞에서 목 푸는 거 아니다 라는 날선 견제로 폭소를 전했다. 이에 영탁은 알리의 마이너스 365일 을 자신만의 느낌으로 재해석해 100점을 받았고 박완규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는 결과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이어 맏형 장민호와 두버지 서른도의 막상막하 대결이 이어졌다. 장민호는 조명성이 될 곳으로 오차 없는 박자 감각을 뽐내며 98점이라는 고득점을 받았고 서른도는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로 100점 만점 축포를 쏘자 무릎을 꿇고 포효하는 세리머니로 웃음보를 터뜨렸다. 탁융도 전설 6가 1대 1동점을 이룬 상황에서 이명웅과 에일리가 나섰고 에일리는 아내의 유혹 OST 용서 못해 를 부르며 99점을 받아 선전했다. 대결자 이명웅은 카우보이 모자를 눌러 쓴 일명 카운보이 로 붐의 버즈의 비망록을 열창했지만 97점에 그치며 에일리에게 승리를 내주었다. 두 팀이 내뿜은 뜨거운 열기를 이어받아 올타임 레전드 메들리 다 계속됐다. 알리의 김수희모를 포문으로 이찬원은 이용의 바람이려를 불러 원곡자 이용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고 정수라는 남의 영원한 친구를 불러 현장을 흥물결로 휘감았다. 그리고 김희재와 퍼포먼스 대왕마 이용이 등판 김희재가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 를 불러 97점을 기록했고 이용은 김지혜의 몰래한 사랑 이에 깜짝 개다리춤 퍼포먼스를 곁들여 또다시 100점을 받고 기뻐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대결의 결과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하이라이트 유닛 대결이 시작됐고 민희, 장민호, 김희재와 장발라더스, 박완규, 에일리가 맞붙었다.
장민호, 김희재는 정동원의 내 마음속 최고를 선곡해 4골팸까지 종동원하며 98점을 받았지만 박완규, 에일리가 듀엣곡의 정석 사랑보다 깊은 상처로 100점을 받으며 럭키 룰렛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따냈다. 또 하나의 깜짝 스페셜 무대로 이명웅이 부르고 설운도가 작곡한 명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듀엣 하모니가 펼쳐졌다. 두 사람은 노래하는 내내 서로를 바라보며 호흡을 맞추고 노래가 끝난 뒤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는 모습으로 선후배 간 뭉클한 우정을 느끼게 했다. 훈훈해진 분위기를 이어받아 이찬원은 설운도의 해인이 돼주세요 로 99점을 기록. 설운도로부터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는 극찬을 얻었고 반면 알리는 핫슬의 유려한 랩까지 곁들이며 한바탕 총판을 이끌었으나 96점을 받아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세 번째 스페셜 무대의 주인공이 된 영탁과 이용은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이별로 완벽한 하모니를 뽐내며 모두의 귀를 박수를 받았다. 탑6 마지막 주자가 된 정동원은 김광석이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로 잔잔한 여운을 드리우며 99점을 받았고 그감 출연에서 1무1패를 기록한 정수라는 1승을 간절히 염원하며 조용필의 모나리자를 불렀지만 98점을 받아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끝으로 투생투사 이찬원이 신곡 편의점 무대를 공개 이목을 집중시켰다. 신나는 리듬 위로 직장인의 애환을 달래며 위안과 공감을 안기는 가사가 또 한 번의 메가 히트를 예감케 했던 상황. 양 팀 간의 숨 막히는 대결이 끝난 후 앞서 윤인 무대를 통해 룰렛 찬스를 획득한 전설 6과 떨리는 마음으로 룰렛을 돌렸고 기적처럼 플러스 1점을 획득하며 최종 우승.